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와 달리 또 다른 소매업체인 타깃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쇼크를 내면서 간밤 주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39센트로 전년 대비 90% 가깝게 급감을 했는데요.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은 늘지 않고 이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타겟은 이제는 반등 기반을 다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재고를 빠르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영업 마진이 2분기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주가는 최근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하반기 전망 확인해 보시고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발목을 잡히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텐센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게임 소셜미디어 기업인데요. 이 텐센트의 매출이 2분기에 상장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6% 줄어들었는데요. 당국의 게임 산업 규제와 코로나 여파 때문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위챗 온라인 광고 판매가 줄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하이 봉쇄와 중국의 경기 침체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직원의 5%를 해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텐센트의 CEO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이 온라인 광고와 핀테크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인데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사업도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또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흐름 어떨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아마존이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사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베타 버전의 이름은 인스파이어라고 하고요.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한 뒤 이에 대한 후기를 틱톡처럼 짧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공개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틱톡이 소셜미디어의 지형을 바꾸면서 이렇게 짧은 동영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냅과 메타 같은 전통적인 SNS 업체들이 부진을 겪고 있는 것도 이렇게 틱톡의 급 부상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미디어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인 이브 에너지가 BMW의 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에 출시가 되는 모델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테슬라가 올해부터 생산을 하기로 한 4680 배터리와 비슷한 용량 그리고 비슷한 크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브 에너지는 중국 중부 지역에 대형 원통형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테슬라를 비롯해서 BMW나 볼보, 제규어 등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 수요의 대부분이 이 대형 원통형 배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업계에서 또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